독자야, 너 이제 Q&A 답변해야 하지 않니?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어차피 댓글 얼마 안 달리니까 나중에 해도 돼. 어? 어? 큰일이야, 당장 시작해야겠어. 진주야 부탁해. 맞아. 그럼 Q&A 시작해볼까? 원래 병맛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말이야, 어느 날 친구가 뭐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재밌겠는걸 하더라고.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었어. 그림판. 같은 그림 실력에 어도비 애니메이트와 프리미어 프로를 주로 쓰고 가끔 애프터 이펙트도 사용해.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우리 소중한 성우분들은 다들 여기에 계셔. 우리 학우들도 여기서 복자와 진주의 성우를 한번 찾아봐. 100% 국산. 어머, 요즘 너 총기 게재하는 학교가 있어? 시대에 뒤처지는구만. 아, 광식이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말이야. 정말이지. 인정도 많고 착하고 효자에다가. 걔네 꿀 진짜 맛있었는데 다음에 또 만나면 5통은 달라고 해야겠어. 오, 난 10통. 요즘 성장기라 그런가 단계 자꾸 땡기네. 1945년생 만 77세 닭띠 광복둥이지요. 처음엔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음 맞는 학우들과 같이 작업하고 있어. 물론 제작 중이라고? 많은 기대 부탁해. 물론이지. 나는 자연. 나는 염색. 나는 자연. 근데 이딴 질문을 왜 우리한테 하는 거지? 요즘 우리 학교가 아주 핫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입시 요강을 갖고 와봤어. 꽤 까다롭다고. 나이 제한 10대 이상 40대 이하. 모든 혈액형 환영. 가로치고 RH마이너스 의뢰. 최근 수술 이력 없는 자. 복차야, 이거 좀 수상한 것 같아.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도 연락 올 일 없는 자. 이상 총망고 입시 요강이야. 너희들도 한번 도전해봐. 진주야, 이건 동시에 대답해볼까? 좋아. 하나, 둘, 셋, 친구. 좋아. 망고들과 학우들 중에서 고민해봤는데 학우로 하기로 했어. 너희들은 이제 학우야. 받아들여. 음악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복차야, 여긴 다른 애교비야. 아, 그래? 대체 음악쌤 묘비는 어디에 있는 거야? 깔깔. 깔깔깔. 깔깔깔깔. 에피소드 발표인 것 같아. 이건 궁금한 걸 내가 한번 맛볼게. 어, 정말 망고 맛이 나잖아?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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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난이었는데. 너도 하찮은데 귀여. 물론이지. 나는 한 이 정도. 사랑해 얘들아. 어? 꽃이 어디에 있어? 어머, 이게 뭐야 이씨. 뭐 선도부. 우리 학교 선도부는 없는데. 머리 규정 위반이다. 당신 누구야? 지금부터 왓츠 인 마이 백을 시작해볼게. 난 너무 평범해서 실망할 텐데. 내가 더 평범하네. 어머, 깜빡하고 수류탄 안전핀을 안 했네.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과자를 잔뜩 가져왔지. 아, 분명 잔뜩 가져왔는데 다 어디 갔지? 이 정도. 뭐 사망자 당연 영명이지요. 우리 학교는 절대 그런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염선생? 물론이죠. 오늘부로 무려 총기문사고 571 차입니다. 훌륭해요, 염선생. 미안, 요즘 총기 점검지라 다들 탄약이 없었거든. 봐봐. 어? 다음 주부터는 내전에 탄약이 잔뜩 들어오니까 기대하라고. 그게 진주한테 듣기론 고3 교실을 조심하라고 했어. 고3 교실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 나중에 확인해볼게. 아, 미안, 돌려줄게. 어, 근데 니께 뭐였지? 우리 친구들 이름이 다들 궁금하구나. 알았어, 오늘 다 소개해줄게. 이 친구는 개소리. 정답이야. 이 친구는 5대5. 제법인걸? 이 친구는 침새싹. 반가워 얘들아. 이 친구는 헤헤 반가워. 어? 아,
진주야, 제 이름 뭐였지? 세상에 복자야. 같은 반 학우 이름을 까먹다니 너무하잖아. 저 친구 이름은 김수찬이야. 아니야, 김씨가 아니고 강씨였어. 아, 강민식. 어, 강민식은 아니었는데. 아, 그래, 박건호. 김하준. 강호식. 이지호. 박수. 김유찬. 박자. 아... 엄마는 외계인 하프겔런. 내 노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총망고 밴드부를 만들고 있어. 많은 기대 부탁해. 너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작업하는 내내 너희들의 댓글과 응원으로 더 힘낼 수 있었어. 앞으로도 더 재밌고 더 좋은 영상 만들 테니까 지켜봐줘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 대체 이런 건 왜 보는 거니?